위클리 리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와 이즈리얼은 여전히 가장 선호하는 픽이고요. 우르곳은 가장 높은 승리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르블랭크는 낮은 승리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초보자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겠죠. 리달리는 95%의 금지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OP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그 팀에 리달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코코 선수의 체력은 원포인트로 내려갔어요. 누군가는 카시딘으로부터 달아나다 전멸을 썼고 코피는 아무 이유 없이 열쇠바를 쐈어요. 이즈리얼은 아무 이유 없이 죽었어요. 아지르는 놀라운 플레이를, 프레이 선수는 계속 애쉬를 플레이해요. 블랭크 선수는 운타라 선수와 내기를 했고 페이커 선수는 은퇴할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프로 선수들은 아우렐리온 소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전체 비디오 보기를 클릭하세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만나요.